세상에 처음 태어났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스토어. 안녕하세요, 사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가 오네요. 오후부터 비가 좀 내리기 시작했는데 비가 몹시 내리고 있네요. 한 며칠 동안 계속된다고 하니까 한동안은 나무들이 촉촉해지겠네요. 저는 오랜만에 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오늘은 초코맛. 오늘 일하면서 좀 먼지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먼지가 목에 좀 걸리고 그러는 느낌이 들면 항상 뭔가 몸에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열이 난다던가. 아, 시원하다. 지금 오래 쌓인 먼지를 털었거든요. 장비를 좀 정리하고 청소한다고. 제 장비는 아닌데 오늘 교회 장비를 좀 만졌더니 아 맛있다. 원래 백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병을 아주 조금 몸에 투여해서 거기에 대한 내성을 기르게 하는 거 뭐 그런 거라고 백신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시원하고 단 게 땡겨서 현재 지금 자정이거든요. 자정이지만 근처 마켓에 가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왔죠. 오늘 목소리가 그래서 좀 약간 좀 가라앉았죠. 저는 아이스크림을 한 통으로 먹어요.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요. 한 통 먹는다고 바로 뭐 살찌는 것도 아니고 뭐 물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자주 먹는 건 아니에요. 가끔 몸이 피곤하다거나 뭐 땡길 때 오늘이 그날인 거죠. 아, 지난주에 청첩장을 친구네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친구가 이마트 특집이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래서 뭔가 무슨 얘긴가 했는데 정말 가보니까 이마트에서 순대 사오고 과일 사오고 팔보채 사오고 음료도 사오고 샐러드 세트도 사오고 피자도 사오고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이마트 특집. 그러면서 친구가 수제 음식이라는 거죠. 한 친구 중에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되게 맛있게 항상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제로 한번 음식을 좀 해봐라 그랬는데 이 친구는 내가 손으로 직접 다 골라온 거다, 그래서 수제다 그러는 거죠. 워낙 위트 있고 재밌는 친구인데 역시나. 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 양꼬치 되게 잘하는 집이 있는데 뭐 양꼬치를 사온 건 아니었고 꼬바로우를 사놨더라고요. 근데 꼬바로우를 한두 개 먹어도 되게 배부르잖아요. 근데 또 이 친구네 집에 고기가 되게 많거든요.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 집이라서 또 고기 사와갖고 푹 구워서 막 내놓고 엄청 많이 뭐 한 그릇 다 쌓일 만큼 그리고 또 주고 또 주고 엄청 많이 먹었죠. 뭐 제 나름은 많이 먹었는데 그렇다고 살이 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살은 안 쪘어요. 하루에 찌는 만큼 쪘고 불었다가 다시 가라앉았죠. 다행이겠죠? 오늘은 목이 아플 때 먹는 것 한번 볼까요? 저는 아플 때 몸에 음식을 막 밀어 넣어줘요. 아플 때 막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냥 더 막 챙겨 먹어요. 그래서 몸에 이제 뭔가 좀 더 영양소를 좀 더 공급해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먹고 자기 전에 쌍화탕 하나를 먹고 자요. 그러면 좀 일어나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플수록 잘 먹고 아프지 않으면 덜 먹고. 오늘은 제가 좀 목이 아프니까 목이 아플 때는 어떤 걸 먹는 게 좋을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바나나.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들어가 있고 칼륨,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죠. 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씹을 때도 좀 부드럽고 신맛도 없고 뭐 그래서 좋고. 꿀과 레몬. 이건 좀 흔하게 알죠? 목이 아플 때나 염증이 생겼을 때 좋다고들 하죠. 레몬즙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섞으면은 뭐 몸에 뭐 아주 온기가 돌죠. 따뜻한 물에 주로 녹여 마시죠. 다음으로 생강 꿀차. 목에 통증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좋죠. 프로폴리스? 벌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 그것도 되게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음악하는 보컬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겨울에 그런 거 꼭 챙겨 갖고 다니죠. 꿀에는 항생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염증이 생겼을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귀리가루를 꿀이나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귀리는 수용성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서 체력을 증진시켜주는 거죠. 또 포만감도 좀 좋은 편이에요. 익힌 당근에는 비타민 A, C, K, 섬유질과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목에 통증이 있을 때 좀 완화시켜줘요. 닭고기 스프. 아, 나 이거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뭐 닭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열을 내는 성분이고 아 반대로 돼지고기는 차가운 음식인 거 아시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이 차가워지는 그런 그런 성능이 좀 있죠. 닭고기에는 항염증 성분이 좀 있죠. 닭고기 스프는 당근, 양파, 샐러드, 토마토, 마늘, 무를 좀 같이 넣어주면은 더 효과가 극대화되죠. 달걀 흰자 스크럼블. 달걀은 소화하기도 쉽고 단백질과 영양분도 많은 식품이죠. 달걀 흰자로 만든 스크럼블은 염증에 좋고 목이 아플 때도 부드러우니까 편하죠. 이때는 근데 향신료를 넣지 않는 편이 좋기도 해요. 마늘과 양파. 마늘과 양파에는 황화물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서 점액이 더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죠. 또 목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늘을 먹는다는 얘기를 한 거였죠. 실제로 도움이 돼서 이제 아플 때는 자주 마늘을 챙겨 먹고 있어요. 사사의 리스트 1은 명학, 양푼, 김치찌개와 함께합니다. 이 가게에는 쿨피스가 비치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쿨피스를 좋아해서 갖다 놓은 것도 있긴 한데 김치찌개집에 웬 쿨피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기가 그 불고기 메뉴가 좀 매워요. 또 불맛도 좀 나거든요. 이제 직화를 해주는데 되게 매콤해요. 그래서 쿨피스를 사장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나름의 센스죠? 앞으로는 사이다 말고 쿨피스도 함께 보세요. 자, 그럼 환절기에 목 아파서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영양 보충하시고 운동하셔서 건강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리스토르.